원병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번, 이 나라 조선의 안위가 곧 명국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음을 저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하면 명군이 오고 전세가 역전이 될 때까지 아범함밖에 없어 명국에 가 계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하, 명국이 원병을 보내면 왜군의 북진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겠죠. 허나 저들이 이 나라 조선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신다면 그는 어불성설이옵니다. 제 나라를 이민족의 힘을 빌어 지킬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저들의 힘만에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예속일 뿐, 이 나라 조선의 자존감과 자주권은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옵니다. 저하, 이 나라 백성들과 군사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게 해야 하옵니다. 허나 어가가 명국으로 향한다면 백성들은 군왕인 나라를 버렸다고 여길 것입니다. 군왕조차 버린 나라를 그 누가 지키겠사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의 내부만은 기필코 막아내야 하는 것이옵니다. 전라도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옵니다, 전하. 이순신과 그가 이끄는 수군들이 결단코 바닷길을 내주지 않을 것이니 왜군 10만 대군이 조선 땅을 밟는 일은 없사옵니다, 전하. 또한 전라도 육군에는 권율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으니 권율을 절자사로 삼으시어 육군을 지휘하게 하소서. 이순신과 권율 두 장수가 힘을 합친다면 너끈이 전라도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을 시작으로 외놈손에 유린당한 이 나라 조선의 모든 강토를 수복해 나갈 것이옵니다. 전하, 아직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께 없어 성심을 굳건히 하신다면 이 나라 마음 백성이 조선을 지키는 군사가 되기를 마다치 않을 것이옵니다. 하면 그를 지휘하고 지원할 자 그 누가 있겠사옵니까? 앉읍시다. 병조판서 이양복이라고 하오이다. 이곳 전라도는 적에게 유린되지 않은 유일한 땅이요. 하나 왜군이 이곳마저 점령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하니 전라도야말로 우리 조선에겐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어이다. 여러 장수들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소만. 허나 병력은 없고 군비 또한 부족하니 내 이 어찌해야 할지. 허면 이대로 전라도를 적에게 내주기라도 하겠단 말씀이오이까? 지난 용인전투에서 패퇴한 이후 감사영감께서 이같이 아무런 대책을 수립지 못하시니 전하께서 저리 의구심을 지니실 밖에요. 면목 없소이다. 하여 전라도를 수호할 최고 지휘관으로 광주 목사 권율을 임명하라는 교지를 내리셨소이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어명을 받으라. 과인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을 정이품 자헌대부로 삼고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경상 우수사 원균을 각각 종이품 가선대부로 삼아 지난 사천등지에서 세운 전공을 높일 것이다. 또한 광주 목사 권율을 절제사로 삼아 전라도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자 하나니 부도한 외적의 무리로부터 과인의 나라 조선을 되찾아 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바이다. 과인은 오늘날 이 나라 조선의 땅끝까지 쫓겨와 뒤를 돌아보면 왜군이요
앞을 보면 백척간도 낭떠러질 뿐이다. 과인에게 더는 이 같은 치욕을 감내케 하지 말라. 전라도 절제사 권열, 전라좌수사 이순신,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이 오직 그대들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부디 바다와 육지에서 분전하여 이 전란의 종지부를 찍고 왜군의 손에서 조선을 구하라. 출전하라는 명을 하달하시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게 출전을 하라 마라 하는 게야? 이게 진정 대합 전하의 명이란 말이오이까? 오키 장군이 이 전투의 주장이 자중지라는 불가피하겠구만. 과연 그대가 믿기를 모르겠습니까? 이순신 그놈과 진검승부를 한다. 우리 와키자카군의 힘만으로 그놈의 함대를 물리쳐줄 것이야. 결진하여 싸우지 않겠다 하셨소이까? 본영 수호의 만전을 기해주시오. 육로에서 막아주셨으면 하오이다만 이번 해전은 우리 전라 좌수군만의 힘으로 치러야 할 것 같소이다. 물록 원년 6월 20일을 기해 전라도 공격을 개시하라. 출전이다! 우리 전라 좌수군은 임진년 7월 8일 견내량으로 진격 결진하여 적을 맞아 싸울 것입니다.